유튜버 최고기와 육긴잎이 우리 이혼의 사유를 통해 첫 만남부터 이혼 사유 등을 공개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지난 2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의 사유에는 이혼 7개월 차 최고기와 육긴잎 전 부부가 출연했습니다. 이날 최고기는 전 와이프고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. 두 사람은 이혼한 것과 무색하게 알콩달콩한 모습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. 이에 김원희와 신동엽은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. 이날 우리 이혼했어요에서는 최고기와 육긴잎의 직업과 자녀 결혼 과정 등이 밝혀졌습니다. 육긴잎은 처음 봤을 때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서 멋있었다고 말했고 최고기 역시 첫눈에 반했다. 솔직히 예뻤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. 당시 25살이던 최고기와 23살이던 육긴잎은 연애를 시작했고 약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습니다. 최고기와 육긴잎은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 등으로 결혼을 결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두 사람 사이에는 딸 채솔잎 한 명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.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최고기와 육긴잎은 이혼 이유에 대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. 당초 성격 차이로 알려져 있었던 이혼의 진짜 이유는 집안 어른으로 인해 일어난 갈등 등 때문이었습니다. 최고기는 아빠 편을 많이 들었던 것 같다며 개인의 문제만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음을 짐작케 했습니다. 최고기는 옛날 분들은 결혼할 때 남자는 집, 여자는 혼수라는 생각이 강하신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맞았다라며 아버지가 상견례에서 말을 세게 했다. 장모님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말했습니다. 최고기는 아버지에게 육긴잎을 만나러 간다고 했고 아버지는 몇 년을 인사를 안 했다 명절에 세배 한번 했어? 세계적으로 그런 여자는 없다. 새벽에 내가 집으로 가면 밥을 차려줬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최고기는 아버지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장모님에게 실수를 했고 그것이 육긴잎에게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혼 사유 등에 대해 언급한 최고기와 육긴잎은 결국 눈물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.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 중인 최고기와 육긴잎의 직업은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입니다. 두 사람은 이혼 이후에도 육아 콘텐츠, 개인 방송을 통해 서로를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. 한편 최고기의 나이는 30세, 육긴잎의 나이는 28세입니다. 두 사람은 결혼 5년, 이혼 7개월 차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